안녕하십니까. 안진걸 변희재 대표의 안변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소장님이 오늘 예상보다 일찍 오셨고, 역시 제가 예, 좀 끌까 하다가, 예. 오늘 좀 아빠 보이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안 늦으려고 예. 아예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왔습니다. 네, 어, 예. 예. 아, 잠시 여의도. 여의도 민생경제연구소 누추한 사무실에서 예. 추위에 떨면서. 아, 제가 전기장로 하나 사드릴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아무튼 서울의 소리와 예. 이 안변의 유토크에 대한 애정이 네. 정말 책임감이 큽니다. 아,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변희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변희재 대표님은 거의 안 늦으시니까 아, 사무실에서 마포이다 보니까 집이 예, 예. 아, 뭐 똑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실 내용들이 워낙 많은데요. 누구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속보가 떴어요. 예. 저 한동훈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관련해서 민주당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그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 그 민주당 사 1, 2차 습격 사건에서 정치 검찰들이 보인 행태랑 그게 한동훈이한테 아니고 코치받고 온 거잖아요. 지시받고. 대한민국 검사가 영장을 집행하는데 이렇게 가로막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카메라 들어오니까 지난 정부 적폐수사는 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개 부부장 검사란 놈이 제일 야당 당사에서 그렇게 생쇼를 했잖아요. 큰지 지금 한동훈이 일부러 저러는 겁니다. 이제 민주당 엿먹이려고 또 지 아니 그게 뭐 민주당하고 뭐 덩치 키우려고 아니 평창동 고급바하고 첼로리스트하고 민주당은 무슨 연관이 있어 도대체?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아마 자기들이 볼 때 아, 또 추가로 증거를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라 판단하고 정황은 분명한데 증거가 안 나올 거 하니까 이제 이번 기회에 그냥 끝장을 내자 해가지고 승부수를 던졌다고 봐야죠. 그리고 뭔가 좀 이제 좀 보수 언론들에서 이제 총공격을 하고 있죠.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더 탐사 얘기 별로 안 하고 이제 김의겸 의원 돼가지고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 못하게 더 이상 거론 못하게 예, 아니 끝장 보겠다 해서 한동훈 장관이 승부수를 던졌다고 봐야죠. 네. 더 탐사에서 또 어제까지인가 3회인가 방송을 하고 예, 예, 예. 새로운 거는 아직 뭐 새로운 것도 있겠죠. 아니 그게 사실은 이제 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더 첼로리스트 여자의 이제 녹취 증언인데 네. 그분이 이미 일찌감치 이세창 교육 총재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손발이 맞아서 이미 저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넘어간 걸 폭로가 되다 보니까 저 이분은 지금 당연히 이세창 총재나 저쪽 국힘당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증언이 안 나올 거 뻔하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확신을 갖고 아, 더 못 나오는구나. 뭐 끝장을 내자. 왜냐면 이게 나중에 터질 수가 있으니까. 예, 승부수 거는 거죠. 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진짜 다탐사의 취재 내용들이 우리가 거의 저도 봤을 때 뭐 사실이라는 것처럼 확신이 들던데. 예. 그 이게 그 대통령이 한시에 가고. 예. 그죠? 거기에 뭡니까? 로펌 변호사들이 30명이 있었고. 그 제가 이제 여러 탐사 전문가들하고 저희들도 이제 크로스체킹을 해보니까요. 예. 김앤장 소속이 다수가 있었던 거지 그냥 김앤장하고 만남이라기보다는 대선 때 법률 지원단들을 술 한 잔 사주는 거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번에 판사가 다수 김앤장 출신이 되는 것처럼 아, 그 무슨 법률 얘기야, 지원 무슨 얘기야? 이건 진짜 무슨 얘기야. 나중에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앤장 얘기합시다. 나중에인데 김앤장 소속의 법률가들이 법률 지원단에 대거 결합을 한 거죠. 그래서 김앤장이랑 마치 술자리를 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면모를 예. 살펴다본 만약에 밝혀지면 예. 다르겠네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오고 또 다른 탐사관은 이미 자기들도 추적을 하고 있었는데 김앤장 소속이 다수 있는 법률지원단이랑 술을 자리를 가졌다. 아~ 한동훈 윤석열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 다만 장소 시간 특정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더 탐사가 후속 보도 어떻게 할지 자기들 지켜보고 있고 또 힘을 보태겠다. 이제 제가 이렇게 탐사관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네. 그 정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여성이 남자친구한테 일 끝나고 전화하면서 40분 동안 예, 그걸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건 그렇잖아요. 연인 관계 또는 썸 타는 관계에서 어떻게 내가 지금 한동훈이도 봤어, 윤석열이도 봤어, 뭐 동백아 가씨를 부르고 저는 이걸 뭐하러 이야기해요. 그렇지. 오히려 만약에 거짓말하면 이제 똘, 너 뭔 소리야? 너의 거짓말은 너 아웃이야. 너 그만 만날 거야. 이렇게 되는 거. 너 이상하니구나. 이렇게 돼버릴 건데. 그래서 굉장히 정황이 예. 새벽 3시에 이 서로 짜고 거짓말했다고 보기에는 예, 너무 이 묘사도 생생하고 네. 맞아요. 구체적이고
그리고 정황상 맞는 얘기고. 예. 제가 이제 뭐 여의도에서 20년간 이제 매체를 하지만은 네. 이세창이라는 사람을 웬만한 일반인이 몰라요. 아, 또 이번에 등장했어. 아마 내가 알기로는 여의도 기자들도 잘 모를 거예요. 등장했어. 이 사람들이 짜고 칠 때 왜 잘 모르는 이세창을 등장시켰냐니까 실제 이제 다음번 방송 보니까 이세창 씨가 이미 일찌감치 저 첼로리스트를 섭외를 해서 작은 행사에 계속 집어넣어 준 거예요. 한마디 매니저처럼 이렇게 연결해 줬기 때문에 예. 아 이제 신뢰 관계가 됐으니까 이제 대통령 자리에 집어넣었다 아. 네,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명히 이 여성을 이세창 씨 정도가 관리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입을 막았던지 뭐 말을 맞췄던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자신 있게 아. 예, 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뭐 책임져라? 민주당 전체가 사과해라 하는데 예. 지가 사과? 아니 지가 뭔데 제1야당 전체가 김의겸 의원이 아니, 당의 법무부 장관인데? 그러니까요. 나는 법무부 장관인데 다 할 수 있어. 어. 원래 뭐 1개 법무부 장관 하다가 갑자기 1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지를 포장한 한동훈은 우리 소리소리에서 한번 공개 토론 한번 하자. 제가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고. 안진구 소장님하고. 왜 변희재 대표님이 네. 뭐 제안하고 비판하는데 피해 다니는 거지? 이렇게 피해 다니는 거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시고. 안변에 한번 출연하라고 그럴까요? 예. 일단 한동훈 씨의 행태에 대해서는 자 본인이 술을 안 먹는 그 소리 쳤어요.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김의겸 의원이 그것도 몰랐냐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김의겸이 다 그 정도는 알죠. 세상에. 아니 근데. 근데 거기서 술을 먹었냐 술을 잘 먹냐 안 먹냐가 논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 잠깐만요. 근데 안 소장님. 그 술 안 먹는 사람도 말이죠. 회식 자리에 자주 와요. 아 우리가 한두 번 봅니까? 꼭 안 거네요 요새. 어저께 예. 저희가 안진걸 TV, 우유종 TV, 인사이트 TV에서 예. 안진걸, 임세은, 변희재 좌우 중도합작 토크를 했단 말이죠. 우리 아, 어제도 만나셨어요? 서울의 소리를 오마주한 방송을 했어요. 안변의 방송 전에. 아, 너무 자주 만나시는 거 그래서 지금 예. 뭐 굉장히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하고 아. 있고 안진걸 TV나 그것 때문에 6만 명을 돌파해버린 아, 거예요. 그래. 근데 그 끝나고 저희가 디플 갔는데 최근에 술을 끊은 임세은 교수가 집에도 안 가고 새벽 2시까지 있다 가시더라고요. 술도 안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게 한... 그러면서 임세은 교수님이 그래요. 내가 옛날에 직장 때도 회식 가봤는데 술을 안 먹으면서 새벽까지 잘 노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그리고 맨정신에 노래 잘하는 사람 많다. 윤도현 노래도 잘 불러. 네, 그러니까 한동훈 그 애는 완전 물타기인 거죠. 그리고 굉장히 과잉 대응하는 걸 봤을 때 지금 초강경 대응하잖아요. 저쪽이 뭔가 이야기를 함부로 못하게 공세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아니, 아주 일반적인 상식인데 국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아니 저는 안 갔습니다. 의원님이 잘못하셨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저거는 끝나. 의원한테 시비 걸 게 아니고 더탐 상태의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상하게 지금 이세창 씨나 한동훈 장관이나 더탐 사는 거론 안 하고 김의겸만 지금 완전히 뭐라고 치고 있죠. 정쟁화하려 하는 거지. 사실은 어느 면하면은 김의겸 의원은 취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 자료는 전부 다 더탐사 있는데. 그렇죠. 김의겸만 입을 막아버리면은 이제 더탐사 이제 그냥 무시하고 끝내버리겠다. 그리고 아... 이제 고소고발한다 그러는데 김의겸 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소해봐야 저번에 공소권 없어져버리거든. 예. 그 수사도 안 하는 거. 안 하지. 안 하고 이제 한 6개월 뒤에 끝내버리겠죠. 만약에 더 탐사를 고소해버리면요, 이쪽에서 자료를 낼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제, 그리고 이제, 재빨렸다 얘기하는 어려운 게 아니라, 요즘에 관제 차량은요, 의무적으로 운행 기록을 만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최소한 장관 차하고 대통령 차는 운행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그렇지. 그거 뽑으면 끝나는데, 이게 만약에 더 탐사를 고소해버리면은 그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문견만 가지고 상대하는 거죠. 예. 면책특권 있는 사람만. 어차피 수사 안 되니까. 참, 그 경호원들 참 고생 많어. 예, 특히 이제, 한동훈이 또 그 특유의 말꼬리 잡긴 합니다. 김의겸 의원이 사실은 제보를 받은, 더 탐사도 제보를 받은 거, 김의겸도 제보를 받아서 크로스체킹 한 거라, 한 건데, 김의겸 의원이 그것을, 표현을, 어쨌든 더 탐사 쪽도 크로스체킹하고 나도 크로스체킹 했으니까 제보 받고, 제보자. 협업이라고 하는 좀 불필요한 표현을 썼어요. 왜냐면 나도 제보 받았고, 더 탐사도 딱 했는데, 그걸 바로 꽂으면서 협업이라고 했냐. 그러니까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은, 일종의 밖에서 국회 밖에서 협업을 했냐라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특유의 말꼬리 잡기죠. 그러니까 김은경 의원 굉장히 그런 깡패들의 협박하지 마라. 말꼬리 잡지 마라 이렇게 잘 반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를 도박하는 만들지 말라. 분명한 것은 여러분 윤석열은 술자리에 진심이고 모든 일을 안 하면서 국가와 국민과 모든 일을 안 하면서 지금 남북관계나 한반도 정세 불안한데 그 NSC 회의 안 들어가는 거 보시죠 여러분. 맨날 뉴스 보면
안보실장이 주재한 회의고 대통령이 보고했다. 네가 회의를 주재라고 돼 있어. 아, NSC 법에 의장이 누군지 아세요? 너. 대통령이라고 써져 있어요. 대통령 회의 의장이에요. 근데 회의할 때 의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보통? 네. 회의에 힘이 확 빠지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우리 야, 보스 없다. 우리 이렇게 얼른 해버리자고 끝내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그랬어요. 괜히 회의하면 힘드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실제는 진짜 진실한 입만 열면 술판이야 이러잖아요. 저는 분명히 제가 또 다른 크루세킹 됐으니까 탐사가들에게 분명히 술자리 있었다. 아 근데 동영상 본 사람은 누구나 다 이건 뭐 네. 거의 분명하다라고 얘기할 텐데 그 변 대표님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였을까? 전 그게 궁금해. 이세창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를 주관하고 대통령이 한시호고 그 전에 법무부 장관이 있었고 김현장 변호사들이 딱 30명이나 대기하고 있었고 이 그냥 앉아서 그냥 야 폭탄 주 한잔 하자 이런 자리는 아닌 것 같아. 이게 무슨 자리예요? 근데 사실은 만약에 이 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만 있었으면요 그런 자리 많이 합니다 청와대에서. 그렇지 부르면 되지. 네 부르면 돼요 그냥. 근데 청와대에 안 살다 보니까 이분이 그냥 술자리로 좀 불러댄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지난번 그 청담동 그 초고급 이제 한식집에서 네 명이 900만 원어치 저녁과 술값을 내서 그때는 한번 이 우리 시민들에게 잡혀가지고 네. 사진 찍혔죠. 예. 그러니까 늘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와대에 없다 보니까 거의 매일 저녁 그러는 매일 저녁 그러면서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개연성을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거기에 그 누구죠 그 자유총연맹 이세창 그, 사람, 예. 그 사람은 거의 왜 낀 거예요? 낀 게 아니라 그 사람 주관한 것 같은데 주관은 그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사람 선거 때 많이 도와줬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제가 그 녹취를 보고 놀란 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 윤상현 의원이 꽤 깊이 정권에 들어갔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는데 6월 달에 이 녹취가 나온 게 6월 달에 이미 그 첼로 킨 여성이 윤상현 의원 행사에 가봤더니 윤상현 의원이 완전 실세다. 정진석이나 뭐 권성동 전에 6월은 진짜 우리가 몰랐던 텐데 근데 그 다음날 행사 갔더니 윤상현이 아니라 이세창이 진짜 실세다. 그래서 그 여성은 이제 이 남자친구한테 얘기할 때 이세창 총재한테 내가 붙어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정황을 보면 이세창 총재가 각종 정부 여당 행사에 그 여성 첼로리스트를 다 섭외를 해줘서 완전히 팀이 된 상태에서 철대 간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대통령 할 때도. 예, 예. 그건 완전히 이제 자기 팀원이니까 아, 내가 쓰지. 뭐, 저희 같은 사람 내가 가겠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아, 이세창 씨가 윤상현 의원보다도 더 깊이 정권에 개입해 있고, 이상하다. 이분이 여의도에서 그, 알려준 사람이 아닌데, 이 아들이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와 관계가 예.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최은순의, 김건희 최은순의 계좌를 또는 재산을 관리한 아들이 관리인이라는 의혹도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부 유튜버, 그다음에 일부 탐사가들이 지금 보도도 일부 했고, 취재, 추적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안 수장님이 전 중요한 말씀 하셨다고 그러는데, 뭡니까? 김현장의 변호사들. 네. 그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뭐 사법고시나 이제 로클럽뿐만 아니라 변호사 하다 판사로 많이 가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판사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명단이 좀 나와야 될. 그리고 것 같은데. 검사도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변호사에서 뽑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제 김현장 전부가 30명 전부가 김현장이었는지 이제 녹취에는 그래 나오지만 알 수가 없지. 또 다른 탐사관은 김현장이 다수인 법률 지원단이었다. 저는 법률 지원단이었. 하는 게 조금 더 설득력도 있다 봐요. 왜냐면 그건 더 탐사 잘못은 아니고요. 왜냐면 제보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도한 거잖아요. 말에 나오니까. 근데 또 다른 탐사 말처럼 네. 김앤장이 대다수나 다수인 법률지원단하고 술자리였다 하더라도 김앤장이나 뭐 어떤 그런 자리였던 거기에 김앤장이 다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 정권이 정치검찰 무속 비선 정권인데 거기다 이제 김앤장 정권까지 되는 거죠. 그리고 판사도 지금 20% 가까이 김앤장 출신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조치. 네. 대한민국이 완전히 검찰 독재국가에서 이제 김앤장 독재국가, 김앤장 기획국가로 전락하는 건데 저는 검사들이 지금 청구하는 이상한 영장을 판사들이 낼름낼름 다 내주잖아요. 그럼요. 그것도 다 그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커넥션들은 네트워크 형성. 예, 사법 커넥션, 사법 또. 자기들끼리 어떤 그 엘리트 의식,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지난 정부 때 법원까지 수사한 거에 대한 뭐 그 안갚음 뭐 이런 게 전부 다 종합된 거거든요.
이거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나라와 국민이 모두 피해를 보게 되는 거, 사법정의가 실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그 오동진 영화평론가 모시고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좀 봐야 된다. 아, 저희 넷플릭스의 브라질에 다룬 남의 일이 아니다 이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요 관련해서 뭐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네. 한동훈 장관이 자기 말대로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야당에게 전체 사과를 요구를 했어요 지금 분명히 이 야당이 이제 어떻게 대응하냐 문제인데 야당은 이 초강경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쟁화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덧탐사하고 싸움을 안 하고 언론하고 싸움을 안 지금 하고 지금 이 엄청나게 이제 조중동부터 해가지고 보수 유튜버가 완전히 가짜뉴스라고 좀 도배해놨는데 예. 저도 그 덧탐사를 다 봤어요 제가 예. 다 봤는데 저거는 이 제보 들어오면은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었고 국회의원이면은 법무장관한테 당신 갔냐 물어볼 만한 정도의 근거 확실했었고 이세창 총재하고 보좌관에게 사실상 답변을 시인을 받았고 받았겠지.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일단은 제가 볼 때 야당은 그러면은 특검 들어가자고 얘기하네요. 네, 이거 특검 들어가면요, 그 차량 운행 일지하고 내비만 조사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네, 특검 들어가자 하고 김우겸 의원은 그때 뭐 말도 안 되는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이 질문했는데 나는 걸겠다, 당신 먹어야겠냐 해가지고 뭐 타짜 같이 나왔는데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김우겸 의원도 나 걸겠다. 같이 걸자. 네, 걸자 했다니까. 그 대신에 특검하고 아니면 당장 운행 일지 까라. 내비 기록 까라. 그렇게 맞불 났을 때 저는 이게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뭐 갑자기 대통령실까지 끼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급한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윤석열은 그 지난 8월 초에 어마어마한 폭우 사태 때 지하에가 물에 잠기는 거 알면서도 1박 2일간 사라졌잖아요. 그날도 비가 오니까 술을 먹었다는 우기 강하게 제기되는데 7월 달에 국정에는 관심 없고 술에만 관심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거의 매일 예를 들면 첼리스트가 그건 사실이다 이렇게 해주면 제일 좋은데 베니 대표님 말처럼 지금 뭐 남자친구랑 헤어진 이유도 뭐 구치킴 쪽으로 넘어가가지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의혹까지 제기되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언젠간 밝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아니 윤석열 김건희 밤에 그 관용 차량이나 경비원들 또 경찰들 동원해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는데 김건희만 해도 취임 100일 동안 20번이 넘는 비공개 일정을 수행한 거로 확인됐잖아요. 경찰들의 근무 외 수당, 근무 외 기록 통해서 본인들이 공개하면 됩니다. 그럼 동선을. 이건 사생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은 그 자체가 대한민국 가장 중요한 공공기관이거든요. 대통령은 일정을요. 다 그건 공개하게 돼 있고 그럼요. 다 그건 기록하게 돼 있고 다 남아있어요. 뭐 어제 평창동바에 갔다 그럼 대통령 기록관으로 다 가야 돼요 그 일정이 다. 근데 사실은 청와대 안에 있었으면요 청와대 안에 부르면 그 들어간 사람들 다 기록 남잖아요 원래 청와대 들어가는 기록. 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저 청와대 안 들어갔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먹는 술 분위기하고 청남도에서 먹는 술 분위기가 완전히. 아니 그것 때문에 술꾼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청와대 안 들어갔다는 얘기가 파다한데 그것 때문에. 아니 그 변희재 대표 청와대에서는 정박한 데서 술 맛이 떨어져요. 그런 그러니까. 아 청남도 빨가서 첼로도 들으면서 그 여자 사장도 만나고. 청와대에서 그 밴드 부르고 할 수 있는데. 밴드 불러도 돼요? 밴드 불러. 밴드 들어오면 밴드 기록은 남죠 근데 문제. 밴드 기록이 남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기록에 남아야 될 것들이 이제 이분이 밖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차량 운행 기록이랑 경호처 운행 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야당이 내가 좀 걱정되는 게 또 야당이 머리 숙일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아닙니다. 이거 승부 걸면 되죠. 일단 야당이 머리 숙일 일 전혀 아닌 게 자, 김우겸 의원이 뭐 당의 명령을 받고 한 게 아니고 당의 대표자 한 게 아닙니다. 개개인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당하고 상의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좀 그렇게 중요한 주제면 법사위라도 공유를 하지 전혀 말 안 하고 이제 크로스체킹하고 이제 제보자 직접 그 남자친구와 제보자 중에 한 명이니까 그 사람 공익 제보신 거였대요. 그래서 김우겸 터뜨린 거잖아요. 근데 왜 민주당을 걸고 넘어져? 이게 한동훈의 전략인 겁니다. 지가 제1야당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산증인인 제1야당과 동급이라고 지금 자기를 과대망상하고 그다음에 이슈를 민주당을 끌어들여서 계속 말꼬리 잡아서 정쟁화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의 실정을 받고 그럼 윤석열 김건희 우리 동훈이 잘한다 그러겠죠. 네가 더 나서라. 나는 워낙 술 많이 먹는 걸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나서면
모양새가 우리가 밀린다. 너는 술 안 먹잖아. 술 안 먹는 네가 나서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네가 술을 안 먹는 거하고 술자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 사람아. 알겠습니다. 예. 너 보니까 저번에 윤석열이랑 뭐 와인잔 들고 사진 찍었더만 그 사진도 있어요. 술 안 먹었으면 그런데 다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이 돌아요, 지금. 윤석열하고 와인잔 앞에 두고 어딘가 그렇게 다닌 거죠, 지도.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또 뭐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나누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니까 일어나는 데 말이에요. 저는 그 김은경 의원은 개인적으로라도 네. 국정조사하고 특검법을 좀 발의를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네, 승부를 걸어야 된다. 승부를 걸어야 된다. 아, 자, 요것만 좀만 더 말씀하세요. 이 특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뭐 주가자 김건희를 구속하라는 구호가 있는데 이 김건희를 구속하기 위해서도 특검을 해야 되잖아요. 어제 여러분 저기 그 안진걸 임세은 변희재 좌우 중도 합작 토크 좌에서는 임세은 대변인이 저는 뭐 유명한 온건 중도기 때문에 제가 중도로 그거 이상하다. 중도. 아니 아닙니다. 아, 중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저는 레고랜드 사태를 이야기한 김진대 사태를 이야기한 중도를 사랑합니다. 예, 춘천 중도로 사랑하는. 하여튼 그 우회에서는 우리 변희 대표님 토크에서 저희의 결론이 뭐냐면 그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쌍특검을 넘어서 지금 윤석열 본부장과 비리, 그다음에 청담동 이것은 김현장 변호사들이랑 밤새 술을 마셨으면 국정도 마비됐을 거고요. 그때 만약에 무슨 굉장히 중요한 변고가 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예. 그리고 김현장 변호사들이 숫값을 냈으면 그건 뇌물이 됩니다. 그렇게 먹었으면 한 1,000만 원 안팎 나왔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묶어서 제가 이제 말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변희 대표님. 올 특검을 하자. 올 특검? 모두 특검하자. 심지어 태블릿 PC까지 포함시키자. 왜? 오케이. 윤석열 한동훈 집단이 아, 그때 변희 대표님 말씀하신 거. 좋아요. 최순실 박근혜가 탄핵된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건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헌재도 인정했기 때문에 다만 이런 특정한 증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더 나쁜 놈으로 몰아가려고 한 거잖아요. 저지른 죄보다 더 나쁜 죄로 몰아갔다면 저는 뭐 저도 아직 아니 그러니까 그 변 대표님 설명 변 대표님 말씀이 그 태블릿 PC가 JTBC 보도한 TPC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태블릿 PC.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이 특검 제 4팀일 때 자기들끼리 조작한 태블릿 PC.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특검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올특검 그래서 올특검. 지금 더 센 말 없어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과 관련된. 근데 저쪽이 그러면 왜 우리만 특검하냐 그럴 테니까 좋다. 대장동 오케이. 특검. 그다음에 뭐 변호사비 대납 다 특검으로 하자. 다 해서 그 특검에 맡기고 그 사이 우리 민생 경제 살리기 올인하고. 윤석열은 가급적 집에 가고 어차피 민생경 살릴 능력도 관심도 없으니까 특검에 맡기고 집에 가고 그 특검은 그럼 오래 걸려 그 전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검은 어쨌든요 이 수사의 그 날짜 기간을 정해놓거든요. 주로 120일이나 90일 정해놓으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저 이재명 대표 수사가 문제가 되는 게 이미 그 뭐 김 저 뭐 뭐 김용 네, 김용 구속시키고 그 전에 유동규 이렇게 구속을 시켜놓고 계속 뭐 1년이고 2년이고 이제 이 압박을 해가지고 나오니까 특검은 딱 120일면에 끝내버려야 돼요. 그렇지. 예, 그럼 이제 이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120일 동안 못 잡아내면 이제 넘어가는 거니까. 이거 지금 놔두잖아요. 이제 김용 구속된 데 지금 뭐 발언 안 한다 그러는데 내년에 또 발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잡아놓으면은. 갑자기 내년에 또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특검으로 120일간 양쪽 다 털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저는 그 태블릿 PC 관련해서 이번에 그 한동훈 장관이 자기 뭐 청담동 술집 가지고 장관 자리 건다 그랬잖아요. 예. 저는 한동훈 장관에게 우리 예. 모가지 걸자. 지는 놈 사용시키자. 예.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예. 한동훈 씨, 직 걸지 말고 모가지를 걸자고 지금 내려야 되는 조작이 아니면 내가 사용시켜라. 내가 이기면 당신 사용시키겠다. 모가지 걸자고 제가 제안했어요. 예. 뭐 즐길 겁니까? 뭐라 그래요, 근데? 아니, 제가 몇십 번, 1년 동안 한동훈 장관이 고소를 얼마나 많이 한 사람입니까? 제가 한동훈 장관을 이 증거조작 내란범이라고 얼마나 많이 떠들고 기사를 냈는데 일체 여론 안 해요, 그래서. 대응 안 해요? 대응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 자, 두 번째 주제 들어갈까요? 첫 번째 주제 많이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 이거 가세현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뭐... 또 제 전문 분야가.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이제 지금부터 침묵을 지키겠습니다. 가세현은 완전히 변희 대표님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이게 아마 거의... 강용석, 김세희, 김용우 이 세 사람이
이 지구상에 가장 무서워하는 분이 베네디 대표님일 겁니다. 그래. 한동훈 윤석열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베네디 대표님이지만 우리 베네디 대표님이 동무대를 만들어. 아 동무대 이건 동무대. 알겠습니다. 지금 그 박송 사건이죠. 네. 박송 사건인가요? 지금 아니면 어제가 두 건 들었는데 가서 하는 거. 연예인 박송에 음해한 사건이 하나 이제 기소가 된 게 하나 있고. 지금 이 강용석이랑 그 김세희랑 두 명이 선거법 위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공통점이 뭐냐 가상 사건은 저도 뭐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으로 고소고발을 뭐 저도 하고 당했는데 네. 어쨌든 뭐 나중에 명예훼손으로 되든 안 되든 그 근거는 있어요. 그 근거를 갖고 법률적으로 이게 타당하냐 안 하냐 따지는 건데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가세현이 기소가 되면요 그쪽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나 아무런 근거가 없다 자료가. 자, 박수홍 연예인에 대해서 저 가세현이 박수홍 씨가 좀 나이가 좀 이제 50대는데 한 20살 연하의 이 여정하고 이제 약혼 사이인데 가세현이 그 약혼 여성이 뭐 문란하게 살았고 마약을 하고 뭐 남자친구가 죽는데 개입을 하고 막 엄청 떠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쪽에 그 장인 그러니까 박수홍 쪽의 장인 뭐 그러니까 여성 쪽의 부모가 정신이 너무 피 받아가지고 정신과 치료 받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소했던 그 쪽에서는 아무런 자료 낸 게 없다. 그냥 질렀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이 수법은요 연예인을 주목 갑니다. 김건모든 뭐 박수홍이든 연예인을 까는데 그럼 이제 가세는 어쨌든 보수 기반에서 활동하는데 왜 연예인을 공격하냐 그러면요 무조건 연예인을 빨갱으로 몰아야 돼. 그래야지 이제 이 명분이 있으니까. 그래야 이제 우파콘이 아, 그 우파콘이니까. 우파콘이 쏟아지고. 내가 알기로 김건모 씨는요, 저 국힘당 지지자예요. 근데 김건모를 빨갱이로 모른 거야, 그냥 무조건. 그리고 박수홍도 무조건 빨갱이라고 몰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야, 그런 식으로 연예인 공격해가지고 후원금을 어마어마하게 모른 거야. 빨갱이 연예인 색출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결국 근거를 지금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는데, 그 정도면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어린 시절 소년을 갔다 왔다. 마찬가지지. 그것도 이제 당연히 근거가 없죠. 당연히. 하여튼 무조건 또 돈 모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 사건 대해서는 강용석의 얘기는 네. 우리는 의혹만 제기했다 근데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의혹을 얘기하더라도 네. 의혹 뭐 증거 없습니다. 그냥 질렀거든요. 네. 지금 기소된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청자님들의 박수홍 씨가 여친을 뭐 불법 감금했다. 뭐 그다음에 뭐 해갖고 도박을 하고 마약을 했다. 뭐 데이트 폭력을 행사했다. 그다음에 그 박송 씨 그 관련된 그분이 뭐 다른 남자의 애인이었던. 아니 왜 다른 부부의 옛날 남친을 조사합니까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다음에 왜 거짓말. 그다음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그것도 기소된 건데. 그래요? 뭐 여자 문제로 그만뒀다. 이것도 기소됐어요. 네, 이재명, 김혜경이 싸워서 이재명이 때려고 김혜경이 병원 갔다. 이것도 기소됐어요. 검찰이 다 기소를. 문제가 되는 사건 대부분 기소한 이유가 아마 검찰도 살라살 이런 거짓말쟁이 처음 봤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 이재명 소년을 갔다도 기소했잖아요. 그 소년이 여성소. 아무 증거가 없는데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아니, 언론 보도가 자기들이에요? 언론이 그렇게 보도한 적이 없어요. 보도, 자기들이 언론 보도야? 네, 자기들이 보도한 거죠. 너무 한심하다. 김건모 사건 같은 경우도 건물이 때문에 가세요. 네, 그러니까 김건모가 이제 성폭행했다 해서 그거는 이제 피의자가 제보한 게 맞아요. 그러면 그 것만 다뤄야 되는데 강용석이 그때 저한테 김건모가 빌딩이 두 채니까 이번에 한 채를 뺏겠다. 와, 이제, 정말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피의자 여성과 이제 김건모 돈 뺏으면은 30% 7대3으로 나눠먹기로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피해 여성이 제보했으면 그것만 달아야 되는데 김건모 씨가 이제 인정을 안 하니까 예. 그때도 또 김건모 부인의 과거 남친을 또 네. 해서 이병헌이라고 그거를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윤석열하고 똑같은데 범죄를 잡아야 되는데 사람을 잡아. 그러니까 김건모가 잘못했으면 잘못된 것만 해야 되는데 이거 인정을 하면요 그 김건모 주변을 다 털어가지고 끝까지 굴복을 시키겠다. 이래서 윤석열이 좋아하는 게 가세현을 똑같아요, 스타일이. 지금 이제 박송 씨 입장이 나왔는데. 그래요? 아내가 예. 그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지, 사람이. 공황장애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나쁜. 어떤 사람들을 인격을 파괴하고
이러다가 자살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근데 비슷하네요. 예, 절대 절대 우리 저는 뭐 박성웅 씨가 어떤 분이 잘 모르지만 절대 견디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데는 우리 베네드 변호사들이 반드시 몰아낼 테니까. 제가 박성웅 씨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예. 천사예요, 천사. 예, 아주 착하던. 그리고 지금 변 대표님도 이야기했는데 생사람 좀 잡지 마세요. 저희들 저도 지금 35년 우리 대모 역사에서 이렇게 진보개혁 연예인들 다 알거든요. 아, 중도래. 알게 뭐 중도지만, 중도지만 제가 중도기 때문에 저한테 정보 와요. 뭐 이러면 집회할 때 노래하겠다 아니면 뭐, 뭐 SNS라든지 또는 사적인 술자리에서 만났더니 진보인 사람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안 알려져 있지만 민성경제연구소를 이름을 조금 바꿔요. 예. 중도 민성경제연구소. 예, 이제 사회 중도 연구소 중형사회 연구소인데 그러면 연예인들이나 문화에서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 정치상이요 다 알려져요. 웬만하면 제가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근데 박수훈 김건무 이런 분들은 진보 아니에요. 연락이 안 왔어요. 한 번도 우리 그런 소문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연예인들이에요. 유명하고 평범한. 아니 김건무 씨는 이제 국힘단 정치인들 선거 옛날에 한번 지지도 한번 선거운동을 이명박 때 지지 이명박 지지하고 했는데 했었어요. 아~ 그거 이제 싹 다 숨기고 그냥 빨갱이로 그냥 무조건 예, 해버리고 아니 이명박 지지자도 빨갱이로 울면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신영복 조금 이야기하면 전국 김일성 지지자를 보니까 근데 이명박 지지자가 빨갱이면 이명박도 김일성 지지자네 지금 그렇지, 걔들의 논리라면 그냥 박송이 빨갱인데 박송이 아니 김건모가 빨갱인데 김건모가 지지하는 사람도 김일성 지지하지. 문재인 신영봉 논리와 똑같은 거지. 아, 알겠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봐야 될게요. 사실 유튜버에서 이렇게 남을 사생활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생활을 켜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이 구속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어... 이거는 이제 사법부도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지금 가세현이 이게 한두 건이 아닌데 다 불구속입니다. 그래서 김용호가 떠든 얘기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윤석열이 그 뒤를 봐준다 걱정 없다 이게 떠든 게 아닐 정도로 정말요? 지금 이 건 지금 박성호 이 건은 그냥 구속시켜줘야 될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적 문제가 아니라 완벽한 사생활인데 사생활을 거짓으로 조작했기 때문에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가세현은 전혀 구속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 세 번째 주제. 그 윤석열이 비워준다고 생각하니까 더 날뛰는 게 맞아요. 안정근도 그렇죠, 김상진도 그렇죠. 지금 김상진이 지금 뿌린 문자가 어제 공개됐는데 가관이에요. 촛불 난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윤석열 사수대는 전부 다 용산으로 집결해라 이 지침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집회할 때마다 맨날. 네, 그래서 일부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실제 선물도 보내고 취임식에 초청한 게 윤석열 김건희의 사악한 의도고 이번에 정광훈이 또 맞불 집회 비슷한 걸 해가지고 완전 물타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30만이 넘는 숭고한 촛불회 그것도 그 자리에서 제가 연설한 걸 들었어요. 목사가 올라가지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뭐 옹호합시다 막 한 다음에 할렐루야 한 다음에 그 다음 말이 뭔지 알아요? 이거 기록 남아있어요. 방금 오늘 안 그래도 대통령 집무실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들이한테 고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거짓말이다 하더라도 그런 거짓말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유착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김문수가 현장에 나타났잖아요. 연락이 왔겠지. 난 왔다고 봐. 예, 연락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고맙다 이렇게. 그렇지. 저희가 어제 저녁에 베니 대표님 토크를 해봤는데 심층 토크. 지금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 이제 일부는 정치검찰 일부는 무속인 그다음에 한쪽은 정광훈 세력 딱 붙어서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고급화 정권이. 예. 자 우리 세 번째 주제 들어갑시다요. 예, 이 조상준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이 윤석열의 오른팔, 또 형제라고 할 정도의 사람인데 갑자기 사퇴했습니다. 근데 좀 사퇴했는데 무슨 그 국정원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사퇴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다고 보세요? 다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지금. 일단은 그 네. 우리 조직생활하는 모든 이제 직장인들 내에서 저런 식으로 자기 직속생활이 아닌 위에다가 사표 던지고 나가는 데는 검사밖에 없다 그래요. 검사들은 그런 짓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검사는 뭐 붙었다? 국정검사하고 에라 그러면 지검장한테 사표 쓰고 나가버리는 경향이 있다는데 이 스타일이 딱 검사 스타일인데 이거. 국정원을 사표 쓰려면 국정원장한테 사표 들고 나가야 되는데 대통령실에 그냥 내버렸다. 근데 이제 어제 임세은 대변인이 중요한 걸 지적했는데 청와대 근무하셨으니까 공직자는 사표를 내더라도 혹시 부정부패가 있었는지 한 열흘 정도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얘기야 지금.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야 지금. 근데 그러면 국정원장한테 사표 내야지
국정원 내 감사기관이나 이쪽에 저쪽 일단 민정수석 씨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이나 이 열흘 정도 조사를 해서 이 친구가 그냥 사집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해먹고 튀는 건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그냥 이게 포인트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 사람이 갑자기 이게 완전 그 국정원장도 국정원장도 우습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완전히 왕실장이에요. 별명이 왕실장. 그런데 국정원장하고 언론 보도에서는 이 언론들 참 아니 그 뭐야 국정원장하고 인사 문제가 다퉜기 때문에 사표했었다 이거야. 걔 보도의 핵심이. 근데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어. 부정부패. 이 문제도 지금 국회에서 안 했다는 거면, 거잖아요. 아니 그 국회에서 어제 정보였으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 그거 하지 않았니? 응?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너 뇌물 받아 먹지 않았니? 뭐 지금 굉장히 이상한데요 이게. 네, 이 이상해 난 이름. 일단 베네핏 잘 지내는데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 뭐 또 심지어 조그만 모임을 할 때도 어쨌든 모임의 대표한테 이름 내가 무슨 조그만 개 모임의 총무여도 그만둘 수 있잖아요 사람 여러 가지로. 그럼 모임 대표한테는 말씀을 드리죠. 아니면 직접 상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그렇지.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정말 미안해 됐다. 근데 지금 국정원장을 패싱하고 윤석열한테 직접 이야기하니까 윤석열 비서관이 지금 국정원장한테 야 왕실장 그만두기로 했다 통보를 한 거야 통보. 국정원장은 전화 받고 알았다잖아요. 얼마나 황당했어. 얼마나 지금 이 정권이 완전히 뿌리부터 무너지고 있는 증거고요. 근데 설이 여러 가지 나와요. 인사 알력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비리 개인 비리설이 있고요. 도덕성 문제 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설도 나옵니다. 지금 국정원이 아니 SI 보니까 우리가 감청한 거에 월북이라 나온다고 보고를 해버렸잖아요. 지금 조상적 그걸 못 막아서 내가 자괴감을 느껴요. 죄송합니다. 국정원장이 또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도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공교롭게 지금 국정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SI 첩보가 보셨다라는 거. 보고를 해버린 거예요. 월북이 맞다라고는 말 안 했지만 월북이라는 첩보가 맞다. 그 당시에. 예, 네, 당시에. 그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증거인멸도 할 수도 없어요. 이미 소국이랑 다 그만둔 그 구속기 이제 판사들까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설이 여러 개인데 분명한 것은 어쨌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그다음에 그 2주일 동안 사표 쓰면 고위공직자는 2주, 10일도 아니야. 거의 2주일을 살살 뒤집니다. 진짜로 비리 때문에 그만둔 비리하고 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아니 조국 교수 지금 사표 낸 지가 언젠데 서울대에서 아직도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수리 안 해주. 그 이유가 너 징계, 너의 문제 끝까지 그걸 보고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표도 안 받아줘요. 일개 교수도. 저도 건너뛰어서 얘기 들은 건데 국회 정보위에서 그 사람 그만둔 이유가 뭐냐. 당연히 물어보겠죠. 물어봐야죠. 당연히 물어보죠. 그래서. 그 모르겠으나 저도 건너뛰어서 들은 얘기인데 그 저 뭐야 음주운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또 아니면 뭐 그 어디 그 뇌물 받아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했던 얘기를 지금 나오더라고 얘기가 이게 저는 그게 개인 비리가 더 우리 워낙 센 사람 아니야 이 사람 김건희 변호사였지 조국 관련 검찰 그렇죠. 같이 했지 왕실장이라고 소문나 했지 국정을 자주 의지했던 원장은 사실은 바지 사장이었거든. 이거를 인사 원장하고 인사 문제 할려고 있다. 그럼 원장이 나가야지. 근데 이제 원장이 나가야 되는데 왕 실장이니까 이러면 국정원장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윤석열 6개월 동안 비리도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저번에 그 장관들 고발할 때 국정원 전직 국정원 두 명 고발할 때 윤석열한테 보고했다 그랬잖아요. 국정원장이 윤석열 입장에서는 죄를 자르면 지도 배신해봤기 때문에 조상준이는 내 사람이니까 딴 데 보낼 수도 있지만 지금 6개월 동안에 우리 정권 내부의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국정원장을 잘랐고 저놈이 어디 가서 폭로해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예 그래서 네가 그러면 그만두는 걸 일단 하자라는 설도 있고 조상준이가 마찬가지로 유 교수님 말씀처럼 국정원장을 택할래 나를 택하려고 물어봤는데 윤석열이 일단 네가 그만둬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알력 정치 검찰 놈들이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막 그 자기 직속 상관이 생각이 틀리면 검찰청 쫓아가고 나를 택할래 저 사람을 택할래 이렇게 협박하는 게 수법이거든요. 윤석열은 당연히 조상준을 택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상식적으로 그런데 6개월 동안의 비리를 국정원이 너무 많이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못 자르는 거죠. 상준 네가 사표 쓰고 기다려. 이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좀 종합해 봤을 때는 뭔가 좀 권력 핵심이 조상준 권력 핵심이잖아요. 네. 아주 핵심이거든. 권력 핵심에서 뭔가 좀 이게
균열이 좀 생기고 뭔가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뭔가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차기 인사를 저 정도의 거의 장관급 인사를 바로 원래 저런 인사를 하려면은 그 해당 사람들에서 한 달은 조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당일날 바로 똑같은 비슷한 인간 또 검사를 바로 앉혔어. 또 지금 잘 앉혔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국정원에서 지금 빨리 인사를 해서 안 박으면 큰일 나는 게 있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정도는 다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건 검증도 없이 갖다 박지 않았습니다. 이거. 기초실장이라는 것은 국정원의 인사와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죠. 완전히. 예. 아주 그래서 정권이 잡으면 꼭 기조실장은 정권 사람을 시켰어요. 그렇죠. 기조실장의 핵심이죠. 그 이제 정보위에서 그것도 따져봐야 돼요. 지금 뭐 신임 그 조실장 임명이 어떻게 저 사람 한 달 동안 조사했냐 최소한 것들을. 그렇지. 공직이 안 친 건데. 갖다 박았잖아요. 지금 갖다 박아 그냥. 아. 그러니까 나간 사람에 대해서 비조사했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검증했냐. 이상하잖아요. 이게 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상한 게 하나 둘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저 안변에서는 이상한 거에 대한 진실을 찾아나가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맞습니다. 아무리 중도에 입당이 근데 저 같은 중도 세력들도 예. 결국 지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은요. 예. 날마다 아니 단 하루도 편안한 뉴스가 없어요. 미치겠어 정말. 방금 전에도 우리 그 경제평론가님이랑 김진태 사태, 예. 김진태 사태 이게 돌아요 지금 국민 사회에서. 그다음에 지금. 나라는 정부가 없잖아요. 예.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주가 폭락, 코인 폭락에도 그다음에 다가오는 경제위기에도 예.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때문에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도 단 하나의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무정부 상태예요. 정부가 없는 상태면 빨리 윤석열 김은 집에 가서 술이나 먹어라, 점이나 보고. 빨리 선거에서 진보든 중도 보수든 상식적인 정부를 들었잖아요. 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날 30만이 모인 집회가 굉장히 이게 분수령이에요. 타격을 받지. 국민들 모두에게 알려졌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아니 아직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많은데 그래도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니까 그동안 몰라. 아니 이번에는 언론이 대부분 보도했어요. 왜? 진보 중도 맞불 보도. 만 오천으로 조작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막 언론만 지금 저희가 긴급 보도를 냈어요. 18,000으로 조작하냐 30만을 연합뉴스가 그 기사를 쓰셨고 사람들이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4시에 사전 행사, 5시에 본행사. 총경회의에서 하는 거죠? 예, 우리 김용민 사장님과 변희 대표님 그룹은 곧 대구 윤석열 적폐 세력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대구에 가서 제대로 그 대구 시민들과 함께 그 야성을 일깨우고 오시겠다 이렇게 돼 있고. 백운정 대표님도 얘기해 주세요. 백운정 대표님하고 소리소리 그룹은 이번 주에 어디하고 어디죠? 아 토요일 날 보령, 일요일 날 군산. 제가 그래서 수요일하고 금요일날은 용산. 네, 수요일 금요일은 용산. 어제도 제가 용산 지나가는데 집회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제가 약속드리는 게 변희 대표님, 김용기 사장님 그룹이 대구에서 집회하면 제가 대구부터 갑니다. 가서 발언까지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백운정 대표님 서울의 소리 그룹 보령 군산도 제가 이번 주 중에 어떻게든 한번 따라가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저희들만 편안하게 일요일날 제가 축구 모임을 하는데 저희끼리 편안하게 축구만 할 수는 없죠. 축구는 이제 그만하세요. 비상식인데. 집회로 가겠습니다. 아무튼 토요일날 여러분 이번 토요일날 정말 윤석열 퇴진해서 알겠습니다. 예, 무능, 무속, 거짓말. 근데 어제 변희 대표님이 국민들이 제일 열받는 구호가 주가 조사 허위 경력도 있고 그런데 무능하고 무지하면서 거짓말까지 쌓는 정도 이 구호가 제일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변희 대표님 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정리할까요? 예. 그 청담동 가지고 어쨌든 지금 한동훈 장관이 자신 있게 승부를 걸었기 때문에 그거를 맞불로 승부를 걸면서 어제 우리가 그 안진걸 측에서 얘기했듯이 예. 예, 범국민적으로 올특검으로 가자. 예, 그래서 올특검. 이 최소한 야당하고 국민은 윤석열 한동훈의 검찰을 믿을 수 없다. 네. 올특검 가자. 검찰 자체를 이제 우리는 지워버려야 돼요. 뭐 검찰 수사 한번 기다려보자. 이거는 이제 위험한 상황인데. 예. 예. 아니 그래서 이게 검찰에 대한 그 국민 쿠키뉴스하고 그 데이터 리서치 조사했는데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요. 네. 아니 지금 우리 국민들 웬만한 상식적인 국민은 보수적인 국민도 정치 검찰 믿는 건 아니 한동훈 윤석열 보세요. 100일 동안 검찰총장 임명을 안 해놓고 지측근 심으려다가 실패해가지고 제일 만만하고 말 잘 때 이혼석 시킨 거 아니에요. 이것부터 국민들이 한마디만 제가 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저놈들이 지금 논리가 검찰 수사 잘하는데 웬 특검이냐 그러잖아요. 이건 전혀 그동안 특검의 역사에서는요. 수사를 안 해서 특검이 도입되는 게 아니고요. 수사라는 것은 대통령이 지시하면 옛날에 다 했잖아요, 법무장관. 수사가 불공정하고 수사가 편파적이거나
그 수사를 누가 수사를 해도 믿지 못할 때 특검이 도입되는 겁니다. 아니 드루킹 사건 검찰이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김성태 왜 다니시겠어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의 수사는 못 믿겠다 해서 지들이 허익범이 뭐 이렇게 가장 강경한 사람들 추천했고 그래서 허익범이 돼서 그러니까 결국 수사를 안 해서가 아니라 수사를 못 믿겠다 하면 특검이 도입돼요. 근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장관 정치검찰의 수사를 누가 믿습니까? 예. 그 논리로 맞서야 됩니다. 여러분 수사하고 있는 뭔 짓이냐 이건 절대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수사가 네. 믿을 수 없다. 지금까지 온 수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심지어 네. 조작 수사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조작 수사까지도 다 잡으려면 특검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저도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마무리 발언 하시죠. 교수님. 안변의 유토크잖아. 안변의 유토크. 예, 저는 뭐 특검하고 검찰 수사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특검 부분들 밟아 나가야 될 우리의 정치적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거리로 많이 나오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것을 무슨 뭐 과거식으로 데모다 아니면 무슨 뭐 반정부 집회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자연스러운 우리 하나의 민주주의의 하나의 중요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토요일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거리로 나오시는 것,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나오시는 건 하나의 정치입니다. 하나의 표현의 자유고 정치의 자유고 하나의 중요한 정치의 장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라.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는 국회와 정당 정치에 영향을 주고 선거 교류하면서 교환하면서 새로운 정치의 장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만들어나가고 있다. 어느 세계도 이런 역사를 만들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뭐 저녁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한국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정치가 우리가 만들어나가고 있다. 이거 하나의 정치 중요한 질서고 형태다. 이것을 저는 중도파이신 안진구 소장님과 함께 감사합니다. 네. 자, 예. 오늘 두 분 너무 아주 감사드리고요. 또 아주 내용도 아주 구체적이어서 아주 채팅방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 정말 수천 분이 아침부터 이렇게 네, 봐주시니 쉽지 않죠. 지금 안진걸 TV에서도 네. 400명 가까이 봐주고 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고요. 네. 저희들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안변의 유. 안변의 유. 예, 하여튼 또 열심히 준비해서. 예, 안변의 유 예. 유용하 교수님까지. 예.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알찬 내용. 이 전달하고. 방송 참으로 유용하? 알겠어요. 예. 예, 자, 오늘 좀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고요. 내일은 우리 저 안지구 선생님이 그렇게 선전한 자랑하신 임세훈 죄송합니다. 목이 메네. 임세훈 소장님의 또 남태우 배우와 함께 상을 드립니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화제의 코너죠. 예. 그리고 임세은 대변인 대세예요, 지금. 대세. 아, 그래요? 대세. 예. 쇼츠 올라가면 뭐 몇백만이던데요, 뭐. 몇백만까지 아니고. 100만. 150만.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설탕은 대사증후군의 원인이죠. 현대인은 1년 평균 100kg의 설탕을 소비한답니다. 하긴 알기 모르게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량으로 섭취된 설탕은 고혈당을 초래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대사증후군을 유발하죠. 그러나 상당 부분은 소화되거나 배출되지 않고 혈압의 상태로 굳어져 장 여기저기에 붙어 몸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번식하고 다른 폐기물들도 섞여서 점점 돌처럼 변하고 결국은 아주 독성이 강한 소위 독극물 덩어리인 숙변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장 청소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위험하고 황당한 장 청소 방법이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오틴 칼리메라는 천연 샐러리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전합니다. 고대 중국 황실에서 기생충을 없애는 부침제로서 사용하였습니다. 숙변을 녹여서 몸 밖으로 나가도록 하면서 해충 등 기생충들도 함께 배출해내도록 할 정도로 강한 장청소 디톡스 작용이 있습니다. 세계 1위로 캐나다 소비자 보호당국이 공인한 천연 담요 제품을 생산하는 캐나다의 이스트우드사는 중국 과학원 청와대학의 연구진과 오랫동안 연구하여 중국 황실의 장청소 비법을 현대과학으로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